안녕하십니까, 잿볼입니다. 오늘 제가 문 닫은 저희 헬스장에 나와 있습니다. 실직 상태 일주일째예요 지금. 아무도 없는 요 헬스장 사람들로 바글바글 붐볐어야 되는데 집에만 있기 그렇잖아요. 백수인데 나와서 그냥 구경이라도 좀 하고 청소라도 좀 할까 해서 왔어요.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이상해. 원래는 진짜 사람 많던 곳인데 장사가 원래 대폭발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날인지. 지금 다른 헬스 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음이 지금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분 어쨌든 힘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런닝머신 하나하나마다 사용 중지해놓고 세팅을 하면 뭐해? 회원님들이 안 오는데 다 지금 이제 이런 곳 이용하지 말라고 이런 지침이 다 내려왔다 그러더라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백수 생활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데 돈은 어디서 벌죠? 아주 그냥 즐거운 하루입니다. 할 일도 없고. 계세요? 사람이 올 리가 없는데? 잠깐만요. 누구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문 닫았어요. 운영 안 해요. 형님 이제 또 촬영하셔야죠. 이제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도 많이 볼 텐데. 안녕하세요, 준PD입니다. 오늘 군대 간 거 아니었나요? 아예 잿볼 형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아주 그냥 뻔뻔하게 나타났네 갑자기. 그동안 자꾸 뭐냐 잠수부 생활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전혀 그냥 연락도 안 되고 안 보이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셨네요? 나가주세요 이제. 저희 정이 있는데 그래도. 나가주세요. 초코파이도 아니고. 초코파이 안 좋아해요. 처음으로 존댓말 들어. 손님한테 깍듯하게. 그럼 마지막 촬영 한 번만. 그래, 나가는 거 촬영. 지금 나가는 거. 나가는 촬영. 이렇게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형님 그래도 저 없어서 많이 힘들었죠 이제. 오히려 요즘 악플도 안 달리고 아주 평화로워. 네. 악플도 안 달리고 아주 그냥 재밌게 촬영했어. 제가 이제 악플 제대로 진짜 만들어드리고 유튜브가 살잖아요. 너 없는 동안 내 악마 역할 다 했어. 내가 악플 역할 다 하고. 진짜 그러면은 내가 미션 하나를 줄게. 구독자분들한테도 얘기는 안 했는데 718 박스터를 하나 뽑았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진짜로 말도 안 돼. 뽑았어. 718 박스터 검은색 방금 뽑았다고요? 올블랙에 레드 시트. 그래서 이 차를 오늘 네가 대신 리뷰를 한번 해서 이거 조회수를 10만을 넘겨. 그러면은 용서해줄게. 용서를 해준다고요? 응. 박스터 정도는 있어요. 718 박스터인데 네. 아무튼 리뷰 이걸 해서 10만을 넘기는 조회수. 오케이? 제가 주행도요? 주행도 하고 주행까지 해봐. 사고 콘텐츠 아니에요? 아니야. 날씨 차봐. 통과하면은 오케이. 보험이요? 이거는 아니야. 누구나 보험. 사고가 날 일이 없어. 누구나 보험이니까 리뷰를 해서 재미있는지 없는지 조회수 10만. 10만 차 박스터. 요즘 곧 살 거예요, 박스터. 형님 그러면 차를 어디다 놓으신 거예요? 나 보여줄게. 나 주차 다 해놨지, 깔끔하게. 진짜 샀어. 빨리 보러 가야 돼. 빨리 차 없으니까. 어때? 이번에 출고했다. 형님 진짜 좀 힘든 거 같아요? 아니 나 치료 뽑았잖아. 뭐 힘들어. 이거 6개월 기다린 거야. 이거 헬스장 망한 거 아니에요? 야 안 망했어. 왜 망해? 야 망했다는 소리를 해? 여기 헬스장인데 이거 지금 이거 촬영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차라리 정신병 콘텐츠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어째 이거 리뷰 제대로 해봐. 이걸로 10만 넘겨야 되고 아까 공부 다 해봤지. 718 블랙 앤 레드 시트. 네. 리미티드 에디션. 옵션도 뭐 다 알죠. 옵션 다 들어가 있어. 이게 번호판이 이상한데 형님? 이거 한국 차가 아닌데? 리미티드 에디션 직수입했어요? 직수입. 독일 직수입. 오케이 리뷰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준PD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포르쉐 박스터 718 GTS. 야 이거 너무 하고 싶은 차 아니야? 야 9년식 GTS 얼만데 이거? 최신형. 이거 이제 가격은 옵션이랑 뭐다 해서 그런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차주분이 앞에 계시는데 뭐 넣었어요 옵션? 자 전면부 앉아서 해줘야지. 쭈그려 앉아있어야지. 허벅지가 저려도 리뷰가 그렇게 힘든 거야. 전면부 보면 이제 헤드라이트 이제 이 또 개구리 헤드라이트죠. 포르쉐만의 개구리 헤드라이트. 개구리 헤드라이트 아주 멋있어. 이거 범퍼. 그렇지. 범퍼 이거 구멍이 안 막혀. 알지. 포르쉐는 안 막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 바람이 어떻게 나오는? 얘는 바람 불면은 차가 전복돼서 안 돼. 이거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댓글창에 또 남겨주실 겁니다. 네가 더 엎드려야지. 또 밑을 설명해줘야지. 설명부 보시면은 하체 이런 거 원래 전문 채널로 많이 하잖아. 머리카락 있습니다. 하체 상태 어때? 이게 가볍게 하려고 이게 또 박스터는 이제 가운데다 엔진 있잖아. 미드십? 예. 그리고 또 이게 또 회전력을 또 좋게 만들어주고 그런 게 또 박스터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어. 3기통인가? 4기통 300마력 정도? 토크는 70?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측면부터 구독자분들이 해주실 겁니다. 자 측면부 보시죠. 아주 편한 차리뷰 아니니? 그 힐이 저게 바로 그 카레라 힐 아닌가 저거? 이게 또 21인치 20인치? 옵션 700만원짜리. 이 21인치 카레라 힐 700만원짜리? 어우 좋네. 그리고 이 마크. 근데 뚜껑이 얘 뚜껑 어디 갔어? 뚜껑은 이제 저 잘 모르겠는데 차주분이 일부러 제거하는 거 같아. 중량화를 위해서. 뚜껑 중량화에 완전 솔직하로 앞에 네. 유리까지 짧게 만들었어. 박스 무게가 이제 한 1.5톤? 예. 그 정도 되는데 이거는 1.5톤?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신기한데. 문 한번 열어주세요. 이렇게 또 수동으로 이게 또 신기한. 자 이렇게 가까이 한번 와보시면은 자 잿볼 TV 보면 어때?
21 어때? 21인치. 내가 잘 아주 강력하죠. 이거. 내가 애를 잘못 키웠어. 여기 또 두 개씩? 두 개. 야, 10개. 텐스포크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 차주가 우리나라 네. 최연소야. 박스터 최연소. 22살. Nope. 아니, 22살지. 라인이 잘 빠졌네. 그렇죠. 자, 문 한번 열어서 실내 한번 볼까? 자, 이제 실내를 보시면 이제 박스터 같은 경우, 포르쉐 같은 경우 또 옛날 본연의 그런 느낌을 살린다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또 가까이 줌해보세요. 여기 딱 계기판 보시면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이제 내비, 이제 또 이제 이거는 또 속도계, 이거 RPM. 핸들이 신형 핸들이네. 아, 이거 핸들 보면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삼스포크. 삼스포크. 아, 근데 이거 디컷이 아니에요. 이게 또. 아, 일단 우리 또 디컷이어야 되는데. 리미티드다 보니까 다른데 기어 변속기 봐요. 이게 또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또 맛이 있거든요. 야, 네. 딱 넣고만 하다. 저희 촬영 중단하겠습니다. 시트 보면 이제 버킷 시트죠. 이거 옵션 한 500만 원짜리인가? 벨트만 해도 이거 얼마야? 이게 400만 원짜리. 야, 나 6개월 기다린 거야 이 차. 이거 또 누르면 또 바로. 그 리미티드라 1인용인가? 네. 헤드레스트 옵션 된 거야. 옵션 넣은 거예요 이거? 6천 원. 이게 또 목을 잡아주는 편안함이. 디테일 네. 보면 알겠지만 저 의자에 포르쉐 마크 붙여있지. 이거 마크 값도 있잖아. 60만 원. 아, 60만 원. 이 차에 돈 많이 썼어. 제가 또 이런 차를 탈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이네요. 그리고 그 머리 뒤에 리어 스포일러 달려있지. 리어 스포일러 이거 따로 내가 애프터마켓 가서 달았어.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스포츠 모드. 내리면은 컴포트. 컴포트 그렇지. 차 리뷰에 좀 뭐가 있는데? 그리고 헤드라이트 옵션 넣은 거거든 이거? 하, 어때? 이게 바로 레이저 라이트야. TDLS 레이저 라이트 어때? 오 대박이지? 차 가격이 몇십만 원인데 이 부분만 200만 원이야. 자, 뒷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네? GTS 아니네. 어? 공부해온 거 안 해온 거야. 뭐, 아니 이게 S잖아. 차가 이게 리미티드다 보니까 이거 그냥 이거 떼서 단 것 같거든. 일단 여기 보시면 이거 100이고 아, 이거 또 손가락 넣어봐야 되거든요. 넣어봐. 이게 뚫려있나 안 뚫려있나 이게 제일 중요해. 넣어봐. 아이고 이거 아래에 네 개의 구멍 있어요. 손가락 넣는 거 잘하잖아. 네? 내 옛날에 SS 좋아했거든. 아 SES 7182. 와, 대박이다. 네,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은 뭐 뒤에는 뭐 멋있습니다. 네. 자, 이제 포르쉐 718 박스터 S 주행하자. 주행 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예. 주행 어떻게 하게? 주행이요? 어. 그냥 차 문 열고 타면 돼. 1인승이라서 좀 편해야 돼요. 자, 아, 됐다. 차승감이. 자, 가고 있습니다. 아, 일단 엔진 소리. 엔진 소리가 안 나는데요? 아, 자, 출발하세요, 형님. 아이. 아이, 현재까지 주행 느낌 승차감 어때? 이게 핸들링이 좀 안 좋아서 지금 뒤로 한번 빼야 될 것 같아. 승차감이라 이모한테 얘기해줘야지. 승차감이 일단 좀 스포티하고 야, 계속 움직이면서 해야지. 움직이면서 차가 좀 많이 가볍고 움직이면서 해야지. 계속 네. 계속해. 쉬지 말고. 차가 시트가 좀 커질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불편한데요? 계속 가. 네. 근데 뭐 앞에 타면 계속 해야 돼. 아니야, 일단 괜찮아. 계속 가. 하던 일 계속해. 아니야 아니야 빨리. 아니 왜 가다 지금 뒤 차도 밀리잖아. 스포츠 모드. 아우, 왜 그래, 왜 그래. 스포츠 모드. 그, 느낌 어때? 너무 순식간에 나가니까 좀 무섭네요. 계속 움직이지. 연비 얼마나 나와, 연비? 아, 연비 측정 한번 해볼텐데요. 뭐라고? 그만. 아니, 연비 측정은 해야지. 제가 잘못했어. 너 허벅지 세잖아. 연비 측정해야지. 연비는 일단, 박스터 같은 경우에 경량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계속 가봐. 예. 아니, 뒤에 차 많이 밀려, 지금. 뭐합니까? 지금 빨리 봐. 그렇지, 그렇지. 스포츠 플러스, 렛츠고!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스포츠 플러스가 없어요. 아, 들어온 엉덩이 좀 많죠. 스포츠 플러스 고! 오케이. 자, 브레이크 성능 어때? 포르쉐에서 브레이크가 해명이 나나요? 브레이크 아주 괜찮습니다. 주행감 어땠어? 서스펜션이 장난 아니야. 근데 왜 지쳤어? 왜 그래? 너 차만 네. 운전은 지쳤냐고. 아, 아니야. 너무 무서워요 차가. 자, 이제 오프로드 체어. 스포츠 카라 누가 오프로드를. 자, 보여주세요. 자, 혈교왕성아. 자, 오프로드 체어. 야, 조회수 10만 나오려면 오프로드 보여줘야지. 박스터로 올라올게요 이거? 오케이, 산길 올라가자. 오, 스무스한데? 더 위로 올라가자. 저기 런닝머신 위로 올라가자. 런닝머신 위로. 런닝머신. 와. 자, 오프로드 고. 아. 런닝머신 틀어줘. 아니야, 너 아직 더 벌 받아야 돼. 여기까지 박스터 718.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년식 718 박스터 S 작년에 출고한 이거 준PD 오늘 해봤는데 일단 엔진 성능이랑 이런 거 다 마음에 들고. 아, 단점이 있어요. 노면을 너무 잘 익어서 허벅지가 좀 아플 수가 있어. 그치? 허벅지가 좀 아프지? 이거 스포츠 모드는 내가 보기에는 한 10m 갈 수 있어. 스포츠 모드 10m. 연비는 허벅지 어때? 탄해요? 연비 한 1kg. 제가 이거 옵션만 넣고 6개월을 기다렸어요. 8개월 기다렸구나. 너가 날 못 본 사이에 내가 정신이 많이 피폐해졌어. 돈 많이 벌어놓으셨네요. 박스터. 내가 정신이 많이 안 좋아요. 내가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아니, 나 진짜 근데 장난 그만 치고 나 진짜 이제 병원 갈게. 계속 찍겠습니다. 가는 것도 마음이 아프니까. 나 병원 간다. 자, 이제 차 반납하러 가자. 열심히 할 거지? 잠수 탈 거 안 탈 거? 여기 있습니다. 차 반납할 때까지 계속 그러고 들고 가. 열심히 하자. 예. 파이팅! Take my life.